Times. 아이바네즈 SR 5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같은 모델 4현을 먼저 봤는데요. 8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운드는 3029, 뭐 SR2600에 비해서 살짝 모자란 듯 받았는데 디자인 점수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에는 80.2 SR2605와 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82점을 받은 거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5현에서는 보통 우리가 SR도 81, 82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양상대로 보자면은 82, 83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또 뭐 5현이라고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5현의 소리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양상은 5현이 약간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계속해서 SR FMDX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5고요. 178만 9천원으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9만원이 더 비쌉니다. 자, 이것도 바디가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예, 지난 시간에 저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건 저희가 뭐 어디서 오피셜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본 게 아니고 찾아봐도 그냥 딱 이렇게 플레인 메이플 부빙가가 섞였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알려드린 거라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목재를 넣은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어갖고 저희가 막 열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견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고 다채롭게 목재 구성을 한 거는 맞아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78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3cm, 무게는 4.3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자, 탑이 굉장히 화려하죠. 플레임 웨이플에서 내려오면서 한 줄이 쭉 가 있는 게 그게 아마 부빙가가 한 겹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저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같은 플레임 웨이플인데 색깔을 안 칠한 플레임 웨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확실히 부빙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봐도 또 옆으로 봐도 여기 가운데가 이제 애쉬인데 애쉬에서 부빙가 메이플 부빙가 플레임 메이플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또 쌓여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를 봐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옆으로 오면서 부빙가 한 줄 메이플 들어가고 부빙가 또 한 줄 들어간 그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맥은 아틀라스 5 넥에 5 피스 빵야빵야 퍼퍼러트 넥 되게 단촐해 보이죠. 이제 5 피스 보면은 거대하다. 지난번에 2600대 15겹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네, 5겹 정도는 뭐 뭐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네, KTS 티타늄 트러스로도 들어가 있고요. 고도의 머신 헤드 금장입니다. 네, 5개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5mm고요. 버드아이 메이플의 그린 오벌 인레이로 그린을 색깔을 맞춰줬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3 미디엄 프렛이고요.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빅 브레이크 픽업이죠. 보통은 노드 스트랜드의 빅 싱글 픽업과 CND 픽업을 많이 봤는데 빅 브레이크 픽업은 이번에 요 SR5FMDX, SR4FMDX를 하면서 새롭게 듣게 됐습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와 EQ 바이패스 스위치이고요. 패시브 톤 컨트롤 가능하죠.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미드 주파수는 240, 250, 450, 700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세팅 값을 갖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MR5S의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네, 지금 이제 EQ 바이패스고요. 네, EQ 바이패스입니다. 상태에서 네,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볼게요. 좋네요, 밸런스. 역시나. 앞에 픽업입니다. 네, 바로 액티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들 프리퀀시는 여기서 네, 250에 두고요. 그리고 250에서 뭐 좀 만졌나요? 줄이거나 올리거나 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냥 뒀나요? 네, 네, 그럼 사실 뭐 어디 놔도 상관은 네. 없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보시면 액티브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오, 바로 패시브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네요, 아주. 네, 톤만 살짝 이제 그 액티브 톤으로 변화가 있고. 오, 좋아요. 네, 자 액티브 두 개, 픽업 두 개였고요. 자 앞에 픽업입니다. 액티브 사운드 좋네요. 오, 되게 깔끔한데? 네. 뒤에 픽업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오연 밸런스 아주 좋고요. 이야, 아주 좋은데? 요 미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미들 250 다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250이었고 450. 네, 700이요. 미드 컷이요. 700이요. 450 컷입니다. 네, 250 컷이요. 네. 중립입니다. 네, 좋습니다. 슬랩도 들어볼게요. 뭐 쉽진 않겠지만 네, 네. 오연해서 같은 거 패시브에서도 들어볼게요. 오, 좋은데? 사운드 밸런스 좋습니다. 우후.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이것도 뭐 공간기 좀 넣고 하이 포지션에서 한번 연주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데? 네, 액티브 상태고요. 확실히 2605에 비해서 조금 더 저는 락킹한 쪽보다는 좀 더 팝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오우.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라드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로우 C까지.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다 해봤고요. 생체 쉼터보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느린 거 할 때는 미드를 올리고 로우 좀 깎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운드 그린 라이트라고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더 밝은 그린 라이트. 알겠습니다. 네. 저도 팝사랑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찐 팝사랑이게 이거 진짜 한 단계 더 갔네. 진짜 네. 좋은데. 네, 스쿼드 네. 발표.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더 밝은 그린 라이트. 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정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정점 83점, 평균점에서 83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가 1점씩 올랐어요. 결국에는 이 5현이 주는 또 임팩트가 상당하네요. 상당히 깔끔한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5현이 한 1점 정도씩 더 높은 양상을 계속해서 유지가 그러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이바네즈의 SR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5 FMDX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앰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앰프 리뷰 하나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